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깻잎 김치인데요. 육젓으러 그걸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시골에서 이렇게 따왔는 깻잎이라서 이렇게 마구잡이 따왔거든요. 다라에 물 넣고 막 흔들어서 막 씻은 겁니다. 양은 한 마트에 묶음에 15장 들었는 그 깻잎 있죠. 그거 한 10묶음 정도의 양, 한 300g 정도. 그 정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골 깻잎이라서 잎이 많이 큽니다. 이렇게 좀 벌레 먹어서 구멍도 있고요. 야간치고 키우면 원래 이렇게 깻잎에 구멍도 숭숭숭 있고 그래요. 근데 깨끗하게 씻어서 다 드시면 됩니다.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멸치 육젓입니다. 이게 건더기 있는 거 아시죠? 멸치 통말이 들어있는 거. 끓인 건 아니고요. 그대로 걸러놓은 겁니다. 자, 이거를 한 컵을 넣습니다. 한 170ml 정도. 이게 가득이 아니니까 170ml입니다. 컵은 180ml짜리인데요. 한 170ml 정도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을요. 좀 듬뿍 2스푼 넣고요. 고춧가루입니다. 한 컵을 넣습니다. 멸치 육젓이 들어가면 좀 매워야 맛있거든요. 이게 청양고추입니다. 홍고추, 청고추 같이 포장돼서 파는 건데요. 이거를 전 7개 정도 넣겠습니다. 어슷으로 넣을게요. 나중에 깻잎 드시면서 같이 건져서 드실 수 있게. 양파 큰 겁니다. 큰 거 한 개를 반 잘라서 이렇게 때를 치겠습니다. 큰 거 한 뿌리 정도로 하시면 돼요. 저는 대파 작은 거 두 뿌리입니다. 물입니다. 생수 한 2분의 1컵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짜기 때문에 물을 조금 섞어줘야 됩니다. 연두나 이런 참치액 있으시면 좀 써주시면 더 맛있습니다. 없으시면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전 2스푼 넣고요. 요거는 없으신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제피 가루거든요. 추어탕에 들어가는 가루. 저는 이 제피 냄새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데요. 호불호가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만 쓰시면 됩니다. 아직 통엔 담지 마시고요. 한 4-5장 정도에서 이렇게 한 숟가락씩 넣어서 재워두겠습니다. 이걸 먼저 숨을 죽인 다음에 통에다 넣겠습니다. 좀 그 마트에 파는 깻잎 그 있죠? 작은 묶음 하나? 그거 하나가 보통 한 30g 정도 되니까 그거 한 10묶음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꾹 눌러가면서 또 이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쥐가 알아서 이렇게 스며들면서 간이 배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마지막 마무리만 아주 꾹꾹 눌러서 잘 해놓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성공합니다. 이게 깻잎 300g만 해도 있죠. 양이 제법 되거든요. 이 양념의 양을 잘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덮어서요. 꾹꾹 눌러줍니다. 마지막은 위에다가 이런 실리콘 알뜰 주걱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싹 다 긁어내거든요. 엉성해 보여도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한 30분이라도 놔두시면 숨이 죽거든요. 그럼 한번 뒤집어 주시고 또 한번 더 뒤집어 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거는 바로 숨이 죽으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한 30분 정도 되면 아래쪽에 물도 좀 고여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숨이 죽어 있습니다. 꼭 다져 놓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미 숨이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꾹꾹 누른 다음에요. 다시 뒤집었던 거를 이렇게 펴놓으면 원래 뿌려두었던 양념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이렇게 멸치 육젓으로 김치를 담으면요. 이렇게 아무리 빨갛고 예쁜 고춧가루라도 그렇게 예쁜 색이 나오진 않아요. 좀 거무튀튀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숨 죽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뭐 한
한두 시간 후에 바로 드실 수 있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오늘은 멸치 육젓 깻잎 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담아 놓으실 때는 이렇게 꼭꼭 눌러서요. 양념이 촉촉하게 이렇게 아래 위로 잘 골고루 잘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양파도 뭐 큼직하니 또 매운 고추도 같이 드시고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꼭꼭 이렇게 눌러서요. 자, 양념이 촉촉하게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깻잎은 이렇게 가능하면 양념을 이렇게 덮이도록 해두시는 게 좋아요. 오늘 약간 조금 짭짤하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보관도 오래 가능할 것 같아요.